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으니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 삶이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웃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못됐을까?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절대 믿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을 베푸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의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각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동안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추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기도문 외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